전라북도 남원입니다. 풍악산자락 깊은 골에 지반체가 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아버지는 태어났고 아내를 만났으며 도시로 나가 자식들을 키워놓고 다시 돌아와 살고 있습니다. 고향집은 수십 년째 달라진 게 없습니다. 집도 주인도 무거운 세월을 그저 짊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그냥 사는 것이 아니야. 내가 밥을 먹고 살아. 크게 아픈 이유로 아버지는 밥을 넘기지 못합니다. 능석이든 그를 먹게 와서 그러지 아픈 건 한도 없어. 딱 죽어버려. 낙비 보면 이쁘다고 그러네. 생에 미련이 없는 부모를 마냥 지켜보는 일은 서로에게 모진 일입니다. 아들 삼형제는 아버지의 낡은 집을 허물고 새 집을 손수 지어드리기로 했습니다. 이봤어요. 어차피 저제는 일이. 그러니까. 그런데 부모의 생각은 다릅니다. 니놈으로 하겠어. 아니, 이따 니놈으로 하고. 내가 살 집이 아닌지. 아니, 아버지가 살 집이야. 내가 몇 년을 살아니. 그래요. 알았어요. 아, 그러지. 아, 뭐냐. 아버지가 원치 않는 새 집. 첫 삽을 뜯은 날이 정확히 1년 전입니다. 삼형제의 집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난해 이맘때입니다. 아버지에게 새 집을 지어드리려 삼형제가 터닦기를 시작했습니다. 어, 없네. 어, 나와, 이 저 잡을 놈들이 구두고 앉았네. 아이고, 너. 누가 사람이냐? 아이, 걔 미친놈들이. 어디야? 이 연병 안에 저 썩을 놈들아. 이만큼 벌는데 어떻게 그만 벼? 비지 마. 그런데 부모는 새 집보다 다 자란 깨밭이 아깝습니다. 아버지가 살든 안 살든 지는 집이잖아. 그지? 왜 이래 하냐고 내가. 근데 이게 바로 집을 모르는데 주만 나도 아들 집을 지니. 응? 그게요. 자식들 생고생이니 말리지 않을 수가 없지요. 인자는 내가 말을 안 하려고 그래. 말을 해. 인자 짓고 지시면 되지. 집을 짓거든. 내가 살 집이 아닌지. 아버지도 어머니도 새 집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너무 서운해요. 낮에 누고 서운하고. 엄마.
이놈들아 너무 서운하다 얘가. 고향 그 시기를 다 없애버리게 내가 마음이 아프지. 집이 흘리면 추억도 사라지죠. 이미 내 집도 내 마당도 아닌 것 같습니다. 19에 시집와 이 마당에서 밥을 지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익숙한 바깥 부엌이 편한 모양입니다. 요거 없었어 우리 그때는. 그때는 우리 나갈 때 요거 없고 건너 새우건너 흥라하는 거 그거 하나 갖고 쓰고 연탄불에다 밥을 먹고 영감 참 지금 저러고 있은 게 그치? 연탄방도 잘 놔. 옛날에는 초가집이잖아. 초가는 허물고 아버지가 손수 지은 방은 한몸 누이면 꽉 찹니다. 이렇게 좁아 방이 큰 게로 저놈을 디딛지. 젊은 시절 고향을 떠나면서 할머니에게 지어드린 방 한 칸입니다. 40여 년 후 돌아온 아버지와 어머니가 한 칸을 덧대어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손수 지은 집이 그러니까 방 두 칸인 셈이죠. 이제 말하면 내 손으로 다 만든 거예요, 말하면. 이게 순전히 내 손으로 다 한 거예요. 여기서 내가 몇 년을 했냐면 40년간 전시를 해먹다가 내가 내려왔어요. 고향으로 돌아와 농사를 짓던 아버지는 몇 해 전부터 건강이 안 좋아졌습니다. 아버지 밥 좀 드십니다. 나는 상관없어. 드셔야죠. 단풍 깻잎. 어머 이게 첫선이 맞을 때 이게 노랗게 물든 거. 이게 이금선 따노. 우리가 신년 살았지만은. 이거는 시장 가서 돈 주고 사먹지 못하는 거야. 꼬박 1년 아버지는 밥 숟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아니 술을 드시더라도 아 조금씩만 해야지. 하루에 저걸 하나씩 다 드시면 그게 다 어디로 가? 하루에 한 병씩 빼가 안 먹으나? 그게 좀 먹은 거예요? 이런 거 하루에 하나씩 드시니 이거 온전하냐고. 그러면서 또 밥은 또 식사를 안 하셔. 시끄러. 저랑 우리 가려고. 아 시끄러. 저는 뭐 밥 먹어야 이래. 지난 2014년 가을 아버지는 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상황은 심각했죠. 삼형제는 병원 치료를 포기하고 아버지를 고향집에 모셔와 일을 하시게 했습니다. 미장 일을 부탁하면 기운이 팔팔하시니 필요 없는 창고도 짓고 일부러 일을 만들었지요. 나는 죽기만 보래. 근데 그게 바라보는 시간이 어제 5년 동안 바라봐야 되잖아. 앞으로 5년을 사신다며. 몇 년을 갈랐으면 물러나도. 이거 그러니까 오늘 당장 해결되는 문제 아니니까 식사를 하시는데. 가지고 들어가. 가지고. 아유 좀. 주말마다 고향집에 내려와 아버지의 소일거리를 만들기를 1년. 장남 규형은 내친 김에 큰일을 쳐보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진짜 이게 측량이 돼서도 모르고 이게 건축이 돼서 건자도 모르니까 저는 그렇지만 저는 이제 이 전기전자 쪽에 좀 설계를 해서 어차피 이게 위치만 나온다면 거리 측량하는 거나 포인트 찾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생초보 삼형제가 모였습니다. 박가나이 첨하고 네, 그러니까 첨화를 잡아놓고 아, 좀 비슷한 거 아니야? 서로의 지식을 모아 아버지의 집을 손수 지어보자는 겁니다.
집을 핑계로 아버지가 움직이게 하자는 계산이기도 하지요. 오늘 고생했습니다. 자, 오늘 세 박 세 번. 하나, 둘, 셋. 아! 아! 고생했네요. 나는 미친 짓이라고 하는데 야, 판은 졌어. 시작했으니까 일단 비닐을 깔고 이제 기초로 하는 거야. 이게 무허가인데? 이게 벽체, 벽체. 새 집을 지어 방을 늘리면 더 이상 마당에 텐트를 치지 않아도 됩니다. 반신반의하는 거야, 반신반의. 정말 하는 중. 너 할 수 있는 거냐? 어? 예, 아버님이 더 건강이 더 나빠지기 전에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게 해서 아버님 손발로 해서 좀 집을 손을 좀 댈 수 있도록. 지금 솔직히 어떻게 말릴 수가 없잖아. 그러면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더 할애해버리면 술을 덜 드시고 다른 일을 덜 하신단 말이야. 그런 걸 컨셉으로 가면 될 수는 있어. 아버지의 소일거리를 위해 집안채를 지을 모양입니다. 아니, 진짜 이 손잡은 게 좀 진짜 언제 와요? 처음인 것 같은데. 되게 이게 늙어가지고. 아, 진짜 얼마요? 한번 해보고 싶, 진짜 해보고 싶고 이게 또 하나의 구심점이 될 수가 있으니까 해서 힘들더라도 조금만 힘내서 하자. 아무리 말려도 자식들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새 집을 말리는 까닭은 사실 따로 있지요. 천주와 삼선 집을 요구성 두 번 졌어. 그런 게로 그 전에 어른들이 뭐라고 한 거는 두 번은 져도 괜찮은데 세 번은 지면 네 집이다. 죽는단 얘기야. 근데 내가 여기 짓는 건 내가 요거 집어서 세 번이요. 근데 나는 집을 안 질라고 그래. 하든가 말든가 냅둬버려. 내가 살 집 아닌데. 최소한 그러면 아버지 요것만 싸줘요. 두 장만. 두 줄만. 아버지가 싸라 이제 저 지금 저 둘이 핸드잖아. 나는 그러면 누가 구하냐고. 나 이거 할 줄도 모르는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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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줘. 어? 이거요. 내가 어떻게. 아, 이거 사물에는 내 집이 아니라 자식들 집이라 생각하면 조금은 가벼워집니다. 이거 다 보여? 몸의 기억은 여전히 또렷합니다. 아버지의 삶에서 가장 날리던 기억은 미장공 최 씨일 때였죠. 전주에서는 50년간을 해먹었다. 그리고 여기 와서 얼마 만에 이거 여기는 좀 한 15년 돼야 여기 온 데가 15년 만에 하시는 거네요. 그러지. 근데 여기 와서는 이런 걸 누가 12조가 가니? 그런데 내가 이 짓을 안 했으면 모른지 뭔 일이든지 그래. 눈이가 차더라네. 눈이가 안 차. 흙손을 쥐고 있는 동안 아버지의 기력은 충분히 완벽합니다. 경기도에 사는 큰아들은 주말이 끝나면 제 집으로 가야 합니다. 중국에서 사업을 크게 하던 아들은 뭐가 잘 안 돼서 욕을 보았습니다. 아들의 기운이 쇠할까 아버지는 거꾸로 걱정입니다. 아버지는 후전하는데 자식들은 가난하게 살잖아. 그 손자들이 앵기만 후전하려. 그래서 한 달에 그만 한 달에 짰다. 응? 그 소리지. 뭐 달리는 건 아니야. 그 뭐 우연 중 그렇게 뛰어. 인생은 30일인 작은 달과 31일인 큰 달의 반복입니다. 피고 치고 돌고 도는 것이 인생이지요. 막내 아들이 남아 아버지의 집을 짓습니다.
찾아냈어요, 이거. 이거 아버지, 저희 아버지가 쓰시는 거거든요. 제 아버님이 저 현업 때 한참 하실 때 쓰시던 거예요. 아, 넘어지니까 지금 두지 말라고요. 어린 시절 아버지가 나무라던 그대로 아들이 포보됩니다. 아, 넘어지니까 좀 두지 말라고 오면 좀 그러지 마. 안 돼? 미장공 아버지에게 새 집을 지어드리려 온 힘으로 덤비고 있는 건 막내 아들 승도 씨입니다. 어우, 신나네.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또 그러다 보니까 옷을 삼계절을 옷을 갖고 다녀야 돼. 아들은 처자식을 전주에 두고 집을 나와 있습니다. 오가는 시간을 절약하려고 근무지를 아예 남원으로 바꿨죠. 통신용 광 케이블 설치 일은 지역마다 가능하니 회사에서 승도 씨의 사정을 배려해 주었답니다. 집 공사를 시작하면서 막내 아들이 들여온 경공, 배꼽미도 많이 컸습니다. 자식들이 버려놓은 일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느닷없이 닭장을 만들어 놓고는 닭을 키우라 하니 모른 척 할 수도 없습니다. 저 하나씩 먹어. 먹어. 딸기라는 거랑 먹어. 먹어보라고요? 나는 못이 만지지 아무 관리도 없어. 그냥 막대기가 사다 놨거든. 그러니까 아버님이 키우는 거네요? 근데 나 못이 만지러 댄지. 이거 하루에 그 다섯 번은 내려와. 알레로 내려오지. 뭐 문 닫으러오지. 저녁판에 해넘어가면 문 닫아야지. 소주 한 컵이 아버지 한 끼 식사. 어쩌다 달걀 하나라도 얹어 드시면 자식은 그게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틀어고 같이 마셔보면 돼. 한잔해. 아버지의 하루가 또 그렇게 채워집니다. 주말이면 어김없이 장남이 내려와 있습니다. 낡고 좁은 고향집은 있는 것보다 없는 게 더 많지요. 그래도 궁하면 통한다고 안 되는 건 없습니다. 가장 적은 병으로 고향집을 내 손으로 형제간들끼리 같이 하자는 마음에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감정을 자꾸 표현 안 하려고 하는데 표현이 돼요. 너무 힘들어서. 힘든 건 아닌 것 같은데, 정말 힘든 건 아닌 것 같아요. 즐거운 것 같은데 왜 지금까지 내가 왜 이걸 하지 않았고 생각하지 않았는가, 이거가 가장 죄책감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뭐 왜 그럼 그 전에 안 했어? 좀 네가 형편이 있을 때 좀 했으면 됐지. 한창 바빴을 때는 명절에도 고향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멀어질수록 편하기도 했습니다. 막걸리에다가 호박전을 먹으면 아주 맛있거든요. 불편하고 남루한 기억, 그게 고향이었고. 이거 진짜 무궁이에요. 아버지였습니다. 이거 쉬워. 애때? 응? 그랬어? 아니. 이렇게 그 한번 먹어봐. 그냥? 고소하. 어, 안 볶았다 고소하 이거. 진짜 아니야. 아버지 어머니가 글을 모르는 탓에 관공서 서류는 모두 남의 손에 맡겨졌죠. 장남 규형은 그래서 사연이 많습니다. 전학을 가보니 영장을 받아보니 이름이 매번 달랐습니다. 지금의 이름인 규형은 스스로 민사소송을 내어 찾아온 이름입니다. 아버지이지만 아버지이지 못했던 아버지를 보면 늘 마음이 뒤엉킵니다. 어떻게 하려고 이제? 이거 그냥 올릴 거죠? 그냥 올릴 거죠? 또비 아버지가 정신을 잃었습니다. 네. 어디 갔어? 어? 아, 그게 뭐가 괜찮아. 알았어. 알았어. 내려올 수가. 아. 복잡한 후회가 밀려옵니다. 아버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일, 규형 씨는 여전히 그 숙제를 풀지 못했습니다. 배운 척, 많이 가진 척, 상대방을 이해하는 척, 그 다음에 그런 척. 너무 창피해. 솔직히 내가 그렇게 척으로 내 50년생을 척으로 살아왔는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반성문 많이 쓰는 거지. 나는 근데 솔직히 만약 우리 아버지가 그 계기로 바로 돌아가셨으면 무덤가에 가서 반성문을 쓸지도 몰랐잖아요. 근데 나한테 또 데려 저 양반 시간을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규영 씨에게, 삼형제에게 집 짓기란 아버지에게 올리는 가슴 시린 반성문입니다. 아버지처럼 되지 말자고 오랫동안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제와 보니 아버지와 고향집 그 민낯이 내 얼굴처럼 익숙합니다. 물무스 갖고 어떻게 깎는데? 근데 지금 썰물 때가 없은 게 안 됐고 가. 알았지? 응. 물 들어가면 눈에 들어가면 안 죽어. 여기 귀끄렁이란 놈 있죠. 나 같은 년을 만났은 게 그러고 살았는가 봐. 그러지? 아웅다웅하며 한평생 아버지 어머니는 서로에게 보드랍지는 못했어도 53년을 해로 했습니다. 상기가 갈랑 같네. 너 놔봐. 아니 나도 안 끌려고 그래. 물은 원래 무서워요. 물을 내가 물을 배랑 두어들 안 해. 저런 남이 처음 봤어. 때 부르라고. 아니 때 부르라고. 양반은 어째 벗을 거이고. 순정이 나 다 썰 먹어서 아버지가 돌아갔어. 근데 아버지 얼굴을 몰랐어.
근데는 한심하게 학교를 못 갔어. 맞으면 학교를 못 가고 배가 고픈데도 너무 집 가서 밥도 먹었어. 그러고 살다가 알도 못해. 아홉 살부터 남의 집 머슴살이 그 서름이 아직도 사무칩니다. 아버지의 팍팍한 인생 끝에 오늘은 어깨가 으스개지는 날이죠. 김제에 있는 둘째 아들이 사업을 크게 합니다. 얼마 전에 지은 새 공장을 보러 왔습니다. 아, 오늘 기름 덩어리 들였다 와서. 특수한 용도로 쓰이는 일명 특장차를 만드는 큰 공장의 사장님. 둘째 아들은 공장을 새로 짓느라 집 공사를 돕지 못했습니다. 지체 높은 사장님 책상에 아버지가 앉아 봅니다. 제가 24시간이 좀 짧아요. 그래도 주말도 거의 이러다시피 하고 잠깐 눈 붙일 때는 거의 쓰러지다시피 해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항상. 둘째 아들은 공장을 하나 더 지어놓고 집 짓기에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농사일 내 몰라라 하던 아버지가 콩밭에 나왔습니다. 콩 한 알 한 알 아껴가며 어렵사리 키운 아들이 제 몫을 하고 사네. 밥을 안 먹어도 아버지는 힘이 납니다. 얼마나 거둘라고 이걸 심었는데 참. 올해도 콩 농사는 시원치 않습니다. 사시사철 가물기만 한 땅. 그래도 고향이기에 돌아왔고 억척으로 농사를 지었죠. 참으로 척박한 터에서 아들 셋만큼은 제대로 나왔으니 그것으로 되었습니다. 겨울 눈발이 제법 굵습니다. 풍악산 자락에 30년 만에 내린 폭설이랍니다. 겨울 서너 달은 집 공사를 쉬기로 합니다. 깨끗하네. 눈이 깨끗해. 솜사탕 같아. 솜사탕. 여기 추워할 것 같아. 네. 여기 이거 주저앉아. 이거 저 사이 뭐 연연했어. 그러니까 주저앉는다고 여기 눈 추워. 나보고 거기 오지 말라고 그러고 안 가고 있어. 그랬더니 너무 높아 집이. 딱 뜯어보고 가랑초비야. 집을 세 번 지면 자기 집이야. 그런 소리 있나 좀 형. 요 명색 두 번 졌어 내가. 근데 저거 세 번 내가 못 지죠. 안 줘.
아, 멈추도 앵기들 목에. 긴 겨울 아버지의 몸이 갈수록 무겁습니다. 아이고 이뻐라. 앵기도 못하고 멈추도 입이나 가매두고 가 넘어진 게. 이거 어디 해나. 아이고 아버님 그만 가셔야겠어. 미끄러져요. 눈이 너무 많이 왔어. 내 생전에서 나 여기 산선 눈 이렇게 오는 건 처음 봤다. 근데 통 거기 오들 못하게 하는 게 당찮게 된 거야. 아 눈이 와도 인간이 와야지. 어서 봄이 와야겠습니다. 죽을래도 안 죽었는지 내가 무엇을 세우고 사둬야겠다. 한 의욕심이 없어. 자식이 있는데. 많은 거다. 수박 떨렸다. 아유, 닭들이 새벽 2시부터 울기 시작해요. 아, 지금은 막 옥수수 우는 것 같아. 옥수수. 그럼 한 놈이 진짜로 하는 것 같기도 하고. 폭설에 무너진 텐트 대신 형제의 잠자리는 비닐하우스로 바뀌었습니다. 헌 집에서 명절을 지내는 건 이번이 마지막일지도 모릅니다. 아, 저리 가, 저리. 뭘 지금. 십수년 전 아버지가 해놓은 땔감이 아직 그대로입니다. 영감 와갖고 얼마 안 돼갖고 요 집 해놓고 방 들이놓고 요거 챙이 쓰게. 왜 안 돼요? 영감 죽으면 돼야지. 훗날의 어머니를 위해 아버지는 장작을 아껴두었습니다. 그냥 만 치는 거고. 치는 어떤 게 맞는 거야? 치는 게 맞는 거지. 치는 거 맞지. 형은 지금 깎고 있고. 어떻게 없이 갖고 압력솥이다. 간장, 간장. 우리 저 나무 다 깎았잖아요. 아버지 최남열 씨가 이런 7편을 맞이합니다. 하루 만에. 간장 못 드려. 올 한 해도 자식들 만사 형통하라고 조상들께 빌어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를 거시기 주고 고맙습니다. 네. 우리 애들한테만 잘 거시기 주세요. 아버지, 우리 우리들한테 무슨 말씀 한마디 없으시네? 내가 할 말이 있냐? 내가 우리한테 물려준 것도 없는데. 물려준 건 몸이라도 마음이라도 물려줬지. 마음이라도. 형, 어른들 하고. 어. 아이고, 건강하세요. 오늘도. 식구들한테 자식들한테 잘 오고. 예. 예. 이걸 들어가요. 이걸 들어가. 아버지의 눈물이 부쩍 늘었습니다. 소미 아빠하고. 네. 우리 탱기도 보디. 밥 먹어야 돼? 어. 밥 먹어야 놀러 오지. 그리고 내가 찾아가서 모르고. 이제 한 3월달쯤 되면 한가하면 내가 모시러 올게. 응? 나무 보러 탱기 보러 와. 오면 내가 일당 줄게.
네? 와서 일해야 돼. 일한대. 응, 응정한테 일한다고 이게. 아프게 아프지. 근데 사람 일한 것은 모르잖아. 언제 숨이 떨어질지는 몰라. 가을 잠기려. 내일 모레 올게. 자식이 내일 모레 온다는데도 아버지는 불안합니다. 아무데도 가지 말라 하고 싶습니다. 고향집에 드디어 봄이 왔습니다. 몇 해째 혼자 농사를 짓는 어머니가 부지런히 몸을 놀립니다. 더디지만 아버지의 봄도 오는 중입니다. 생활을 하고 가정을 이끌 중에서는 이번 생활을 여전하신 걸 보니 다행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그런데 장남 규영 씨가 이상한 물건을 차고 나타났습니다. 지붕에서 떨어진 거예요? 아니 저기 중간에 여기 좀 되는 거예요. 대들보 공사를 하다가 십자인대가 파열됐답니다. 생초보들이 집을 짓는데 순조롭다면 그게 이상하죠. 그래도 삼형제는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벽돌 짓는 기계도 손수 만들었답니다. 이것은 우리 큰형이 인터넷에서 중고로 샀어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중고로 사고 이것은 우리 둘째 형이 협찬해주고 나머지 이 철 자재는 우리 둘째 형 거 공장에 돌아다니는 짜투리. 근데 아버지는 원칙적으로 이거 싫어했어요. 벽돌 찍는 거. 야 이거 무거워서 누구하냐 하셨거든요. 황토 벽돌 한 개당 16kg. 무려 100톤의 황토를 사람 몸으로 찍고 말리고 올리는 대공사죠. 그래도 아버지에게 몸에 좋은 황토집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3월 말 뭔가 예감이 좋지 않은 날입니다. 아버지에게 결국 일이 터졌습니다. 이제 다 나왔네. 어제부터 오늘 한술 줬구만. 내가 아버지 수염 깎아줄게. 이거 너무. 근데 어제 약속했잖아. 수염 깎아준다고. 아버지 지금 어디가 다치신 거예요? 지금 넘어져서 뇌출혈이 오셨는데. 머리에? 네. 수염도 찌개하고 끊어지지도 않네. 시야 빠져. 시야 빠져서? 기름기가 절절 흘리네. 기름기가 얼마 잘 먹었으면. 비탈에서 낙상한 아버지가 일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겨울을 잘 넘겼는가 했더니 일이 되고 맙니다. 뉴스를 가위를 바꾸고 그때 다섯 물로 해야 한다. 다섯 물로. 큰 게 다섯 물로 해야 된대. 아이고 저렇게 깎은 게 다 그래?
됐다? 큰 고비는 넘겼지만 출혈이 완벽하게 멈추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수술도 위험하고 퇴원도 안 될 말입니다. 내일부터는 탁주시오. 다 보시주로 간대. 내일부터는 보시주로 간대. 운네 오늘. 그정도는 내니 집을 짓다고 해갖고. 돈도는 놈이 집을 짓다고 해가지고. 아직도 집 얘기하시네요. 괜스레 집을 짓는다 일을 벌여서 여기까지 왔나 생각이 복잡합니다. 그런 애들은 해도 내 집이 철연하죠. 내 집이 철연하죠. 이요 너무 허리 아파. 아니요. 됐어요? 그런 놈이요. 어? 그런 놈이요. 아이고. 덤덤하지만 덤덤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놀랐어요. 진짜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돌아가신 줄. 이렇게 오다가 떨어졌는가 봐. 이렇게 가다가 요리 오다가 그러는 것 같아. 요렇게 떨어졌은 게 요렇게 머리가 초가 있더만 요기요 지금 저거 돌이는데 요렇게 가다가 아버지의 말대로 집을 짓지 않았더라면 발을 헛디딜 일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막내 아들 승도 씨가 잠깐 눈을 붙이고는 일어났습니다. 아, 밖을 좀 찍으려고. 나 이따 야간에 어떻게 나가야 돼? 그러게? 응. 몇 시에? 모르겠네? 아, 여기 10시 정도 나가야 될 것 같은데? 당장이 급한 거죠. 왜냐면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느 집을 취해서 끝내서 좀 뭐야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집은 철거한다고 신청해 있는 상황이지 아버지는 쓰러져서 누워계시지 큰형은 또 다리 다쳐서 또 일을 못 도와주지 하니까 모든 게 지금 제가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 그래서 일 끝나면 무조건 와서 목표 세웠어요. 하루에 50장씩 찍어야 된다고 무조건. 아버지는 중환자실에 누워있고 아들은 벽돌을 찍습니다. 이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진짜 뭐 깜깜했어요. 앞날이 그냥 깜깜했어요. 그냥 괜히 이렇게 시작했는가 보다 싶기도 하고 너도 또 한편으로는 뭐든 짓인가도 하고 여러 마음이 아우성을 칩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도피? 언능하고 좀 도망가고 싶은 그런 생각? 집 짓는다는 핑계로 해서 좀 자주 집에 좀 자주 오고 어머니 아버지 좀 보고 좀 어떻게 계시는가 좀 둘러보고 좀 그러려고 처음에 시작했는데 지금의 목적은 아닌 것 같아요. 빨리 하루라도 더 해서 아버지가 이쪽에서 하루라도 더 좀 하루라도 쉴 수 있는 있도록 이렇게 이런 의미가 돼버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빠졌어요. 막. 미련한 일이 될지라도 아들이기에 끝까지 매달려 보기로 합니다.
나무에 학교 다니는 거 알아? 야, 학교 다니는 거야? 어떻게 이게 쌓는 거지? 했었다. 고생들 하셨어요.